일본군이 과달카날 전투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사실 이 철수 작전입니다. 사실 일본군이 이 태평양 전쟁 초반에는 이 철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을 바보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 과달카날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저 위쪽 그 얄루산 열도에 있던 키스카 섬이라는 이 섬을 미국이 일본군이 점령을 하고 있다가 네.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는데 얼마나 감쪽같이 철수를 했는지 미국하고 캐나다군이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가지고 텅 빈 이제 이 섬을 점령하겠다고 항공모함까지 동원해가지고 며칠에 걸쳐서 폭격을 퍼붓고 상륙을 시켜가지고 차곡차곡 갔는데 가보니 이제 개 두 마리만 남아있고 완전히 이제 바보로 만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 드디어 기나긴 남태평양 일본과 미국의 전쟁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함께해 주실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저희가 기나긴 여정을 이제 오늘 아마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구본 연구소가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요 남태평양에서 일어났던 일본과 미국의 지리한 전쟁. 네, 지리하죠. 네, 일본이 잠깐 이기다가. 어쩌면 다시는 이런 전쟁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을 법한 해전 그 바다 위에서 이렇게. 바다 위에서 그리고 네. 이제 오늘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과달카날이라는 네. 섬 하나를 중심에 두고 네. 막 이렇게 대규모 함대와 항공전이 막 계속 벌어지는 일은 아마 저희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안 생길 것 네. 같아요 느낌이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전력이 좀. 아주 한쪽이 압도하면 이렇게 난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무기들도 아주 첨단 무기가 되면 이렇게 오래 못갈것 같아요. 오래 못 가고. 현대전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겠지. 그렇겠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뭐 폐허가 된 비행장에서 네. 군인들이 이제 그 부서진 비행기들을 급조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다시 날려보내고 하는 게 지금은 불가능하죠. 이제 이 당시는 네. 이제 그냥 기계였으니까 네. 가능한 이야기였죠. 한 10대 있으면 그게 부서진 거 다 모아가고 다섯 대로 만들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거잖아요. 일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죠. 자, 그럼 오늘 그 과달카날 해전. 네. 어떻게 이제 종료가 되는지. 예. 그러니까 뭐 지난 주에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순양함으로 전함을 맞서 싸우는 이제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예. 일을 이제 벌였죠. 이제 보면은. 네. 그러다가 이제 큰 희생도 치르고 어쨌거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술적으로 패배했으나 이제 그래도 한번 막아낸 이제 예. 그런 이제 의미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일 큰 게 항모, 그다음에 이제 군함, 그다음에 전함이죠. 전함. 네, 배틀십이라고 하는 전함. 그다음에 순양함. 순양함. 크루즈. 그다음에 구축함. 그다음에 구축함. 네. 네. 이렇게 해서 특히 2차 세계 대전 때는 이제 구축함은 이제 귀여운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귀여워. 예. 보통 이제 여러 용도로 잘 써먹던 게 이제 순양함. 순양함. 예. 순양함도 이제 다시 두 레벨이 있습니다. 무거울 중자 쓰는 중순양함이 있고 가벼울 경자 쓰는 경순양함이 있고 경항모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항모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체급이 이때는 좀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가지고 네. 체급이 안 맞는 놈들끼리 붙는 거는 사실 해전에서는 거의 필패입니다. 하나마나. 예, 네, 하나마나한 싸움이었는데 하나마나한 싸움을 이제 미국이 이제 버려 가지고 어쨌거나 일부 이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1942년 11월 14일로 이제 시계를 돌려보면 네.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일단은 물러나고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그래도 결국 해야 될 일은 저 비행장을 어떻게든 때려 부숴야 되는데 전함이 지금 이제 이렇게 물러났으면 네. 어차피 미군도 지금 피해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없는 전함은 없지만 동원할 수 있는 전함은 없지만 순양함이라도 가서 이제 다시 부수자라고 네. 이제 가서 밤에 일본 해군 순양함들이 가서 다시 그 핸더슨 비행장에다 폭격을 퍼붓습니다. 근데 이제 퍼붓긴 하지만 뭐 원래 큰 거 한 방을 맞고 나면 자잘한 거 몇 개 맞는 거는 이제 만성이 된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는 상관없다 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와중에 이제 그 일본군은 드디어 이제 수송선단을 이제 움직이는 거죠. 원래 목표가 이제 과달카날에 있는 이제 자기네 일본군 애들한테 대규모 보급도 실시하고 네. 그다음에 뭐 병력도 증원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탈탈 긁어 모읍니다, 수송선을. 그래서 한 11척의 수송선을 동원해가지고 한 만 명의 병력과 만 톤의 식량. 이 만 톤 네. 정도 식량이면 원래 과달카날에 있던 일본군, 그 다음에 새로 가는 친구들 다 합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고 그럽니다, 보면은. 만 톤이요? 만 톤이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11척에다가 쭉 나눠 실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 일본군이 사실 이 태평양 해전 때 보면 처음엔 잘 싸우다가 왜 뒤로 갈수록 계속 좀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군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군함들 위주로 전함이나 순양함 뭐 이런 군함들 위주로 갖고 그 수송선에 대해서 네. 되게 무관심했어요. 아, 예, 그냥 뭐 전쟁 나면 네. 민간인 상선 징발해가지고 그냥 쓰면 되지. 어, 그러면 전쟁 곧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전쟁이 막 3년씩 4년씩 될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네네네. 거기다가 이제 주로 호위함으로 이제 후두루 막두루 이제 잘 쓰는 이제 구축함. 이라고 하는 이제 마당쇠 같은 구축함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어요. 큰 배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태평양 전쟁 내내 이제 일본군이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관할 카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송선도 부족하고 이제 구축함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될 이제 뭐 순양함이나 전함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네, 네. 예. 어쨌거나 일본군이 이제 수송함을 동원해 가지고 온다는 거를 미군이 이제 정찰기를 통해 가지고 네. 파악을 하니까 네. 이제 남아있는 비행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과달카날 섬으로 오니까 그 비행장 핸더슨 비행장에 있던 이 비행기들은 떠가지고 바로 공습하고 내려와서 또 재구비하고 또 나가고 비행기는 많지 않아도 이제 왔다 갔다 빨리빨리 그렇죠. 움직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보면. 그래서 이 일본군이 이제 수송선을 이제 보내는 와중에 미군은 이제 핸더슨 비행장에서 계속 출격을 시켜가지고 어 수송선 6척을 이제 격침시키는 이제 큰 네. 전과를 올립니다. 보면. 11척 중에 6척을요? 예, 6척을 아이고. 격침시키고 한 척은 대파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럼 한 6천 명 식량은 다 수장된 거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상륙작전이 이제 실패한 이제 상태죠. 이제 보면 아. 그러니까 이제 기껏 긁어 모았는데 본전도 못 찾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 입장에서 보면 약이 오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은 뭐 우리가 제일 확실하게 그동안 성공을 했던 것들은 전함을 보내가지고 저 비행장을 박살내는 거였으니까 네. 다시 한번 전함을 보내자라고 해서 이제 전함을 다시 이제 보냅니다. 다시 보내게 되는데 미국도 이때는 이제 그 정신을 차리고 멀리 있던 전함들을 긁어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전함 이제 워싱턴 그다음에 사우스 다코타 네. 이 두 척의 전함을 중심으로 한 이제 기동 부대를 이제 과달카날로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파워포인트 화면에 보시면 아마 자료 화면이 이제 나올 텐데 이제 전함이라고 그러면은 제일 큰 배틀쉽 가장 네, 큰 네. 거고요. 그다음에 포가 되게 크죠. 그래서 이제 저 포가 이제 16인치 이제 포입니다. 16인치가 3연장, 연장이라는 것들은 이제 연장이면 두 개, 3연장이면 세 개가 아, 이제 세트로 묶여 있죠. 예. 그래서 배가 커지면 포가 커지는 거는 포가 커지기 때문에 그 포를 감당하기 위해서 배가 커지는 반동을 겁니다. 견뎌야 반동을 견뎌야 되니까요. 아, 예. 그러면 이런 큰 이제 전함들끼리 서로 맞서 싸우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큰 포탄이 날라오면은 한 방 맞으면 격침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장갑을 또 둘러야 되겠죠. 그럼 장갑을 두르면 또 무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가 커지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 전함은 그러면 뭘로 따지느냐? 일단은 공격력 저 내가 가지고 있는 포가 얼마나 크냐, 그게 몇 문이냐 있느냐, 네. 이제 이게 이제 결정적이고 두 번째는 방어력이 얼마나 좋냐인데 네. 어쨌거나 지금 보시는 이제 이 미국의 전함은 이제 워싱턴 전함입니다. 그래서 16인치 포 9문을 이제 탑재한. 앞에는 그러면은 6개밖에 없는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 뒤쪽으로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6인치 포 9문을 탑재한 이제 전함 두 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본도 이제 이 전함 기리시마를 이제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기리시마 같은 경우는 좀 작아요. 이제 14인치 포 이제 8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척 수송선을 보냈는데 이제 7척이 격침당하거나 이제 두드려 맞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4척이 남았잖아요. 보면. 네네. 그러니까 4척이라도 이제 상륙을 이제 시키려고 네. 일본군은 이제 결심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 14일 날 아까 이제 낮에 이 미국 항공기들이 이제 수송함을 공격을 했으면 이제 밤에는 이제 다시 또 이제 전함들끼리 붙는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일본군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이 전함을 동원해서 방어에 나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유유히 밤에 가서 지난번처럼 또 포격을 퍼부으면 되겠다. 원래 밤은 일본의 시간. 밤은 일본의 이제 타임이었는데. 네. 예. 그랬는데 미국이 레이더를 네. 동원해 가지고 이번에는 먼저 이제 찾아냈습니다. 보면은 먼저 찾아내가지고 그 포격을 이제 퍼붓기 시작을 한 거죠. 네. 포격을 퍼붓기 시작하니까 이제 일본군 입장에서 보면 당황하죠. 근데 당황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격을 딱 퍼붓는데 퍼붓고 나니까 저쪽에도 상대방이 있는 것 같고 이쪽에도 상대방이 있는 것 같고 레이더로 이제 깜깜한 밤에 보니까 순간 헷갈립니다. 순간 헷갈리는데
이제 이 포격을 잠깐 멈춰요. 잠깐만 우리 편이 다 어디 있는 거지? 어 저쪽이 또 이게 또 우리 아군을 공격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잠깐 이제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일본군이 이제 구축함들을 앞으로 내보냅니다. 네. 이제 구축함을 이제 내보내서 야간전에서는 일본군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어뢰를 이제 쫙 발사를 하니까 미국 그 전함을 호위하던 이 구축함대들이 순식간에 내척이 이제 겹친다거나 이제 대파당합니다. 네. 보면. 이게 일본 이게 되게 웃겨요. 똑같은 패턴인데 미국이 이 계속 전 집니다 보면은 이 어떻게 그 일본 구축함 어뢰들을 어떻게 당해내질 못해요 보면은. 그래서 일본군은 이제 그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상하게 복잡한 전술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이렇게 한 전함이 있으면은 이 모든 세력을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힘으로 그냥 탁 들이받는데 네네. 일본군은 자기들 이렇게 세력이 있으면 이걸 두 개 또는 세 개로 나눠서 상대방을 이렇게 뭐 포위한다든지 혼란을 아니 상대방을 거죠. 혼란시키려는 네. 이러한 이제 머리를 쓰다가 우리 자기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성공을 한 셈이죠. 일본군이 이제 구축함대를 저쪽 앞으로 편성을 해놓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간 이제 헷갈리는 거죠. 어, 전함이 또 있나 싶은 생각이 이제 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일본군은 이제 구축함 대 구축함으로 붙어가지고는 네. 이제 이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제 15일 이제 0시 이제 드디어 이제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순간이 왔는데 네. 이 전함 대 전함의 게임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전함 대 전함이 붙는 것들은 상당히 이제 드문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함이라는 것들은 이 매우 그 비싸고 귀한 함이기 때문에 네. 얘네들끼리 붙는 일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서로 몸살이는 거. 서로 몸살이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전함 대 전함이 이제 붙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 네. 이 함이 두들겨 맞습니다. 일본군한테 이제 두들겨 맞는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대충만 보시면 아시는데 이게 네. 뭐냐면은 일본군 전함한테 사우스 다코타 함이 두들겨 맞은 거를 피해 상황을 이제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의 박살났네. 뭐, 그렇죠. 걸레가 되도록 이제 두들겨 맞았는데 잘 보시면 그래도 물 밑으로 배 밑쪽으로 맞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포가 이제 맞은 거니까 주로 침몰은 안 되네. 예, 주로 이제 위쪽을 맞았는데 자그마치 이제 26발을 맞았어요. 이 정도 맞았으면 사실 이제 격침돼야 되거든요. 네. 격침돼야 되는데 이 미국 신형 전함들이 방어력이 되게 탄탄했어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 전기가 나갑니다. 이게 이제 포를 조종하려면 전기 모터로 이걸 조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전기가 나가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이제 상실이 된 상태지만 어쨌거나 이제 가라앉지는 않은 이제 이런 이제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워싱턴 이라는 전함하고 이제 일본군 이제 기리시마가 네. 드디어 이제 또 1대1로 이제 붙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 워싱턴 함은 이제 레이더 조준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또 연습을 이제 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통 이 전함들끼리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초탄에 명중탄이 잘 안 나와요. 네. 그치. 예, 쏘고 멀어. 그러면 땡겨. 그러면 땡겨.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밀고 땡기면서 연습. 그렇죠. 점점 이제 가까이 맞추는 거죠. 점점 조준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협차라고 그러는데 첫 발 쏴서 넘어가고 두 발째 쐈는데 좀 짧아. 그러면 세 번째부터는 이제 거의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거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 점점 좁혀가는데 이 미국, 이 워싱턴 함 같은 경우는 레이더 조준으로 첫 초탄부터 이제 명중을 탄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포병 단위 부대의 대부분 구호가 초탄 명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초탄에 딱 명중하면 이제 네, 상대방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초탄 예. 절약. 그렇죠. 절약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순식간에 일본군 전함한테 20발 이상의 철갑탄을 이제 명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미국이 사용한 철갑탄은 한 발당 이제 한 1.2톤쯤 됩니다. 한 포가? 그렇죠. 포탄 한 발이. 포탄 한 발이 1.2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다른 그 뭐 독일이나 영국군이 쓰는 것보다도 더 무거운 초중량탄이었는데. 아, 진짜 그러네. 1톤. 그랜저가 몇 킬로쯤 나가요? 아, 그랜저가 한 2톤쯤 납니다. 2톤 좀 안 돼요. 한 1.8 뭐 정도 될 거야. 아마. 그거 반쪽이 날아가는 거구나, 그럼. 그러니까 이제 9킬로 정도 떨어진, 9,0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포탄을 쏘면 상대방이 60cm짜리로 이제 장갑을 두르고 있어도 네. 그걸 관통하는 정도의 명중 능력이에요 보면 철판 60cm를 예
관통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철판 60cm를 만들기도 어렵겠다. 만들기도 어렵죠. 어떻게 60cm?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관통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이제 강한 이제 철갑탄을 만드는 거죠. 근데 당시 이제 여기서 맞서 싸웠던 이제 기리시마 같은 경우는 공격력은 괜찮은데 방어력이 이제 30cm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철판이 예, 그냥 맞으면 뚫리는 거예요, 보면은. 30cm 예. 철판도 만만치 않은데. 만만치 않죠. 30cm 철판이라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와. 이걸 뚫는다고요? 그걸 그냥 한 방에 뚫어버리는 종이 두부. 제가 진짜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통이라는 게 예. 그 추진되는 힘에 의해서 그냥 구멍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뭐 폭발을 하는 거예요? 뭐몇 가지 이제 있는데 이 지금 같은 철갑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네. 거는 이제 우리나라 탱크에서도 이제 철갑탄이 있죠. 보통 네. 날탄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말 그대로 쇳덩이로 그러니까 방 텅스텐이나 이런 걸로 운동 에너지의 힘으로 힘으로 상대를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보면은 와. 예. 이게 제일 확실하게 상대방을 격파하는 거고 그게 가능한 그럼 얘는 이제 예를 들면 맨 바닥이 뚫리지 않는 이상은 네. 얘는 그냥 뚫려도 그냥 구멍 요만한 거 하나 나는 거 그렇죠. 아, 그런가요? 예, 그렇긴 하는데 이제 그 위에도 계속 맞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위에는 함교 뭐 지휘하는 이제 이런 쪽이 이제 공격을 맞다가 점점 가까워지죠. 점점 가까워지고 상대방이 무력화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는 순간부터는 조준을 점점 밑으로 낮춥니다. 점점 밑으로 낮춰가지고 이제 배가 물하고 이제 만나는 네네. 이제 그 선 쪽에다가 이제 퍼붓는 거죠. 하긴 맞는 순간 그 충격파도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가다 보면 그냥 구멍만 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제 탄약고나 이런 것까지 뚫고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서 폭발이 나는 거죠. 그러면 탄약고가 이제 터지면 이제 한 방에 끝나는 네네.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되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잠수함이 무서운 거예요. 잠수함. 잠수함은 물 밑에서 물 이제 밑에서 되기 때문에 침몰시켜 버리니까.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자랑하는 야간전에서 일본이 또 항상 우리는 전함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전함 대 전함으로 힘 대 힘으로 붙어가지고 상대방을 격파하는 이제 이런 일을 이제 벌이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전함이 일본군 전함이 격파되고 나니까 기다리고 있던 이제 수송선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망설이는 거죠. 돌아가야 되나? 근데 이제 일본군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가 봐야 다시 가기도 힘드니까 일단 니들은 해안가로 무조건 달려가서 좌초해라. 좌초? 예. 그러니까 해안선에 배가 이제 올라타는 거죠. 이제 배도 보면은. 감이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배를 이제 끄집어낼 수는 없고, 그럼 일단은 이제 배가 올라가면, 그럼 배에 싣고 있는 사람들하고 병력들은 저기 병력하고 물자 내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배가 해안가에 가서 이제 좌초를 합니다. 좌초를, 실제로? 예, 실제로. 병력이 따라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급품을 이제 내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침 6시쯤 되니까 해가 뜨죠. 그럼 해가 뜨니까 이제 바로 옆에 있던 미국 그 비행기들이 또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폭격하러. 예, 폭격하러 이제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네 척에 한 4천 명 정도 병력이 있었는데 병력은 네. 상륙을 했어요. 뭐 공습이 와도 얘네들은 뛰어서 도망다닐 수 있으니까. 네. 했는데 나머지 건진 게 없어요. 사람 몸만 달랑 상륙을 했지. 그 갖고 있던 탄약, 뭐 식량 이런 거 대부분 99.5%를 다 상실을 해버립니다. 99.5%. 그러니까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은 더 필요 없고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식량하고 이 탄약만 있으면 됐는데 흑서비스 기사님이 물건 두고 온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만 늘어난 거죠. 가득이나 없는 살림에 입만 늘어나는 이제 상황이 이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달카날 해전이 결국은 이제 일본군이 이제 병력을 증원하는 마지막 시도를 이제 네. 결정적으로 이제 좌절시킨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에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군이 가장 잘못했던 건 뭐냐면 이 과달카날 해전 당시에 제일 잘못했던 건 뭐냐면은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전함이 7척이나 있었어요. 네. 전함 7척. 전함 7척 있었어요. 근데 7척을 한꺼번에 밀어넣었으면 아무리 미국 전함이 뭐 워싱턴이나 뭐 사우스 다코타가 강력한 방어력이 있다고 해도 한 네 척이 두 척을 상대하는 동안에 나머지 세 척이 뭐 비행장을 폭격을 하기 시작했으면 완전히 박살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일본군이 유달리 이렇게 한꺼번에 전력을 투입을 잘 못해요. 예, 자꾸 축차 투입을 하는 게 2차 세계대전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가진 거를 한꺼번에 밀어넣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죠. 없는 집이라서. 왜 그러십니까? 없는 집이라서. 이제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술적인 이유는 아무 이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기름이 부족해서 한 번 기름 보내고 나면 네. 그 다음은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 그 뒤는 돌아볼 필요가 없이 다 밀어넣었어야 되는데 뭐 하다 못해 한 서너 촉이라도 같이 보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했던 거고 대신 미국은 이제 가지고 있던 전함 두 척을 몽땅 밀어넣은 거죠 한 번에. 예. 네. 그러니까 한쪽은 모든 전력을 밀어넣고 한쪽은 네. 찔끔찔끔 집어넣은 싸움에서 네. 당연히 이제 한꺼번에 집어넣은 이제 싸움이 이제 미국의 승리로 이제 끝났던 거죠. 그래서 이 과달카날 해전은 뭐 1942년 11월 14일, 15일 해가지고 자고 일단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참 역사적으로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동시에 벌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네. 뭐 훌륭한 위인들이 동시에 태어날 때도 있고. 아, 비슷한 일이. 예, 네, 비슷한 일이. 근데 이 1942년 11월 달이라는 이 시점이 되게 묘해요. 이 2차 세계대전 때 계속 밀리고 있던 연합군이 네. 서로 절묘하게 무슨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이때부터 반격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뭐, 노르망디인가? 노르망디는 이제 한참 더 뒤고요. 네. 일단은 뭐 맥아더가 이제 옆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에 상륙을 이제 해서 이제 뭔가 미국도 이제 공격에 나서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저 북아프리카 사막에서는 이제 미국과 영국군이 상륙을 해서 롬멜과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아. 맨날 밀리던 사람 이제 연합군이 뭔가 네.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던 거고 제일 결정적이었던 것들은 이제 소련의 이 스탈린그라드에서 이제 소련군이 드디어 독일군을 이기기 시작을 하는 반격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 42년 1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일이 네. 벌어질 때는 이제 모르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야 우리가 이제 공세로 나가기 시작했어라고 해서 시간을 딱 따져 보니까 약속이나 한 것처럼 1942년 11월 달에 쭈루룩 이렇게 반격이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처칠이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이 이제 시작의 끝이 이때였다. 시작의 끝. End of the beginning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막 밀려가지고 정신없던 아수라장 같은 시기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뭔가 이 하나의 시점을 끝장내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이 End of the beginning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처칠 수상은 되게 훌륭한 작가예요. 말을 받지 않았어요? 예, 예 노벨 문화상도 받았죠. 노벨 문화상도 받았죠. 그러니까 그 풍기는 외모에 비해서 글은 되게 섬세하고 아주 잘 쓰는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네. 참 이런 표현을 보면 잘 썼죠. 어쨌거나 이 과달카날 해전을 통해서 이제 사실 미국이 과달카날에서 이제 거의 승리한 것들은 이제 굳어졌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이 남태평양 이쪽에서는 일본이 거의 이제 깨갱인데 그 우리가 보통 보면 권투에서도 그렇죠. 상대방한테 한 번 탁 맞아가지고 KO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휘청하고 근데 하지만 라운드가 계속 이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라운드 또 이어져요? 예, 이어집니다 보면 이어지는 이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괴로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저 안에 있는 저 상륙해놓은 애들 굶주리고는 애들 좀 어떡하지 굶어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보급은 해야 되는데 이제 수송선을 밀어놓기에는 이제 수송선도 없고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제 머리를 쥐어 짜냅니다. 자 밤에 우리가 그래도 밤에는 가까이는 갈 수 있어. 네. 근데 밤에 하나하나 실어 나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럼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드럼통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드럼통? 예. 드럼통을 이제 빈 드럼통을 바닥 위에 띄우면 어떻게 되죠? 뜨죠. 둥둥 네. 뜨죠. 그래서 그 드럼통에다가 한 반만 이제 식량, 의약품 뭐 이런 것들을 채워 넣습니다. 그다음에 용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떠 있겠죠. 그래서 이 드럼통들을 한 50개씩 묶습니다. 그물로. 네. 묶어 가지고 이 구축함이나 잠수함을 보내가지고 네. 그 일본군 진지 근처 바다에다 던져놓습니다. 오. 던져놓으면 일본 친구들이 이제 그 조그만 배를 갖고 나와가지고 네.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육지에서 잡아당깁니다. 와. 예. 그러면 이제 회수가 되는 거죠. 이게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했다는 거죠. 예, 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네. 구축함은 빠릅니다. 구축함은 빠르기 수송선은 느린데 구축함은 빠르기 때문에 야. 이 구축함에다가 실어 보니까 한 200개 정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구축함에다가 이 드럼통 200개를 실어 가지고 근처에 바닥에다가 퐁당 던져놓고 이제 잡아 당기는 거죠. 이제 보면은. 깐스매 전략이네. 그러니까 깐스매 몰라요? 통조림? 깐스메가 뭐예요, 근데? 아, 통조림은 일본말로 깐스메. 아, 그렇습니까? 아, 깐스메. 아,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6척, 구축함 6척을 보내면 드럼통 6 곱하기 200이니까 1200개. 1200개를 이제 딱 보내고 요거를 싹 회수를 하면 한 3일치 정도 식량은 보급할 수 있는 거죠. 머리 잘 썼네요. 머리를 이제 잘 썼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100% 회수하면 좋은데 이 회수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야 되니까 껍질을. 아니요. 왜냐면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온다는 걸 미국이 이제 아니까. 예. 미국도 이제 이거를 방해하려고. 뭐 이제 비행기도 보내고 조그마한 어뢰종도 보내고. 낮에 되면은 이제 또 폭격도 퍼붓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회수하는 회수율이 한 30%? 한 40% 정도 수준인 거죠, 보면은. 근데 그렇구나. 어쨌거나 이제 그 근근히 이제 네. 연명할 수준은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보면은. 네, 네, 네. 그래서 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이제 뭐 도쿄 특급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밤에 이제 확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뭐 주유수송 뭐 이렇게 합니다. 몰래 몰래 와서 던져놓고 가는데 이거를 막지 않으면 계속 일본군이 뭔가 되니까. 이제 굶어 죽지 않고 뭔가 활동을 하니까 저걸 막아야겠다. 나 같으면 하나 주워서 따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 청산가리라도 좀 넣어서 다시 막 봉인해 놓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나랑 이제 안 싸운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정말. 그래서. 이 1942년 11월 이제 30일 네. 아까 이제 그 과달카날 해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지나가지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놈들을 막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네.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순양함대를 이제 쫙 보내는데 밤 또 역시 이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11월 30일 밤 11시에 묘하게 이번에는 또 레이더도 없는 일본 구축함이 눈으로 또 미국을 또 먼저 이제 발견을 합니다.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미국도 이제 확인을 해요. 한 3분 정도 차이가 이제 나는데 확인을 하게 되는데 확인을 했으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잽싸게 이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일본군은 이제 드럼통들을 싣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치워야 드럼통을 치우고 공격 대형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이 공격을 했으면 쉽게 이겼겠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깐만 쟤네들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지? 이거 계산을 이제 하느라고 시간을 까먹습니다, 보면은. 시간을 이제 까먹어가지고 그 확인하는 시간이 한 4분. 그러니까 한 7분 정도의 시간을 미국이 이제 날려버려요, 보면은. 네. 이 사이에 이 일본 친구들은 이제 드럼통을 갖다 버리고, 이제 전투 준비를 이제 갖춰놓고, 어뢰를 이제 쏠 준비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일본 구축함대를 이끌고 있던 이 사람은 이제 다나카라고 제독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왼편에 이 전형적인 일본 사람 얼굴로 이제 보이는 이 제독이 있습니다. 이 다나카 제독이라고 그러는데 네. 미국이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군 장교들 지휘 능력을 되게 폄하를 합니다. 되게 사실 되게 욕먹을 짓을 많이 했죠.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소수의 몇몇 장군들한테 대해서는 아주 높은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나카 제독이에요. 집요한 다나카라고 부를 정도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를 정도로 되게 일본 해군을 괴롭힌 사람이었는데 어쨌거나 이 다나카 제독은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자 수송 작전 포기. 지금은 공격할 때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일곱 자기들의 이제 그 구축함들을 이제 공격 대용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전환을 시키는데 미군도 이제 공격을 이제 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군이 훨씬 많았어요. 미군은 한 11척 정도였고 일본군은 이 당시에 한 6척 정도였어요. 보면은 6척 정도였는데 미군이 딱 보니까 앞에 보이는 구축함부터 한 척씩 이제 격침을 시키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일 앞에 섰던 이제 일본 구축함이 이제 다카나미라는 구축함인데 이 혼자 11척 미국 그 순양함 11척이 쏘는 이 한포를 혼자 몸으로 몸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잘못한 거죠. 이 몇 척이 있으면 이걸 나눠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이제 겨냥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눈앞에 보이는 놈부터 이제 다 집중을 해버린 거죠. 과도하게 집중을 해버리니까 이놈들은 이제 한 척 두들겨 패는 사이에 나머지 이제 일본군 이제 구축함들은 이제 전투 준비를 안전하게 갖출 수 있었던 거죠. 보면은 더더욱이나 이 당시에 이제 미국하고 일본군하고 또 차이가 뭐였냐면은 일본군은 화력이 약간 약해도 화약 힘이 좀 약해도 이 섬광이 안 나는 이제 무염 화염이 안 보이는 번쩍번쩍하는 화염이 상대적으로 잘 안 보이는 이제 무염 화약을 썼는데 미군은 유염 화약을 썼어요. 그러니까 포를 쏘고 나면 번쩍번쩍 보이는 거예요, 보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저 자식들이 어디 있지라고 찾는데 미국이 포를 쏘기 시작하니까 아, 저기 있구나라고 확실하게 이제 위치를 알게 된 거죠. 미군의 보면. 위치는
그렇죠. 보면은 알려졌다. 예. 그러니까 야간전에서 위치가 들통나면은 사실 상당히 이제 불리해지는 그렇죠. 거죠. 이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 구축함 다카나미 혼자서 이제 몸빵을 하고 있는 사이에 네. 일본군 구축함들은 상대방 위치를 파악하고 자그마치 47발의 이 산소 어뢰를 쫙 부채꼴로 쏴버립니다. 보면은 사실 여기서 게임이 끝나요. 네네네. 47발이라는 어뢰가 쫙 가면 어떻게 피해나갈 방법이 없어요. 엄청 빠르죠. 밤이니까 잘 보이지도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국 순양함들이 이제 한 척씩 한 척씩 어뢰를 맞기 시작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화면에 보이는 이 미네소타 함 같은 경우 보면은 아주 커다랗게 화면에 보이시면 이제 우측에 있는 앞쪽을 완전히 뜯겨 나갔죠. 보면은 저게 미군 전함이에요? 미군 순양함입니다. 아까 이제 보셨던 뭐 워싱턴이나 이런 함보다는 이제 규모가 작은 함인데 앞쪽에 어뢰를 맞은 거예요. 침몰 안 된 게 정말 신기한 정도지. 코가 없네. 문을 연 게 아니라 밑에 빈 거예요? 앞에가 뜯겨 나간 거예요. 앞에가 그대로 뜯겨 나가가지고 물이 막 콸콸콸콸 들어오는 거를 이제 미 해군들이 이제 필사적으로 이제 막아내고 펌프질을 해가지고 지금 일단은 이제 후방으로 이제 배를 빼놓은 상태죠. 이제 보면. 그래서 미니아폴리스, 뉴올리언스, 펜사콜라, 노덤텐이라는 이 네 척의 이 순양함들이 한꺼번에 어뢰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보면은. 네네. 근데 격침당한 거는 이제 한 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저렇게 누더기가 되도록 두들겨 맞아도 일단은 배를 침몰당한 건 아니니까 저걸 수리를 하면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보면은. 몇 달 걸리긴 하지만.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해전 즉 이제 타사파론과 해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해전을 통해 가지고 미국은 또다시 우리는 미국 그 일본군한테 야전에서는 참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앞으로도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본군을 야전에서 때려잡지? 그래서 사실 이때 이때는 일본군 구축함을 잡으려고 이제 중순양함을 보냈습니다. 네. 지금 이 두들겨 맞은 함대들이 이제 중순양함인데 중순양함은 이제 포 위력이 세요. 위력이 세니까 보냈는데 8인치 포인데 막상 싸워보니까 일본군이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들을 따라잡기에는 이 포가 느리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요. 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벌어지는 전투에서는 이제 좀 더 작은 이제 6인치 한 포를 탑재한 이제 경순양함을 내보내는데 이것도 실패하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괴로운 이제 이 시기를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타사파론과 해전이라는 것들은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술적으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상대방한테 구축함으로 순양함을 일거에 다 때려잡았으니까 네. 큰 전술적 승리를 거뒀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드럼통 수송에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해전을 통해 가지고 미국은 이 다나카라는 사람한테 대해서 제독한테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아주 이를 박박 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42년 말이 되고 나니까 이제 어쨌거나 미국이 이제 계속 봉쇄를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군은 식량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초근 목표로 이제 연명을 하다가 이제 그도 안 되니까 이제 뭐 쥐도 잡아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하다가 이제 일부 이제 지역에서 식인 행위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기네들끼리? 예. 처음에는 이제 죽은 사람 이제 잘라 먹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살아있는 사람 잡아먹는 일까지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보급이 안 되니까 보급이 안 되니까요. 예, 과달카날은 이제 밀림 지역이다 보니까 또 말라리아도 많아요. 그래서 뭐 모기가 뭐 미군은 안 물고 일본군만 무냐 이건 아니고요. 일본군도 물고 미군도 무는데 미군은 그나마 이제 그 열심히 방역을 합니다. 모기도 잡고 약도 치고 그렇긴 하지만 뿌린 거지. 미군은 그래도 상당히 이제 전투력에 손실을 입습니다. 미국도 말라리아 걸리면 이제 힘도 빠지고 잠상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군은 몽땅 말라리아에 걸려요. 예. 그래서 재앙적으로 정말 이제 그 앉아가지고 굶어 죽고 말라리아 걸려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과달카날 이 섬에다가 3만 6천 명 정도를 올려 보냈는데 그 중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2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데 이 2만 명 중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뭐 포탄이나 총탄에 맞아 죽는 사람들은 한 만 명 좀 넘고요. 네. 나머지 한 만 명 정도는 이제 굶어 죽거나 이제 질병에 이제 걸려 죽는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이 제대로 힘을 못 쓴다는 걸 안 미국이 이제 12월 16일 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세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뭐 포병대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TOT라고 이제 한꺼번에 포를 쭉 늘어놓고 쏘면은 이제 만약에 다섯 포를 쏘고 한꺼번에 쏘면 다섯 발이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머리를 잘 쓰면 첫 번째 쏘는 포는 위로 쏴서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리게 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포는 쏘는 약간 각도를 낮추면 그러면은 다섯 문의 포를 가지고 열 문을 쏜 것처럼 한꺼번에 그 지역의 포를 쏠 수가 있겠죠. 아 다다다다다 이렇게 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이렇게 멀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 세 번째는 네. 더 가까이. 그러니까 시간을 계산을 딱 하면은 네. 시간 차로 포를 쏘면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쏘는 쪽은 차례차례 포를 쏘지만 또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한꺼번에 포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타이몬 이제 타겟이라고 그래가지고 TOT라고 그러는데 이제 포병 다니시는 포병 출신들은 그렇죠. 잘 아실 거예요. 아, 이제. 맞아. 상대방한테 어떻게든 한꺼번에 이제 포를 퍼부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처음으로 이걸 이제 실전에서 써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 예,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기술이 이제 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은 이때서부터 점점 이제 후퇴를 이제 하게 됩니다. 보면 미국은 이제 진격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근데 하지만 일본군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고. 계속 일본군 미국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이런저런 이제 10분의 1이 훨씬 넘어가는 거죠. 4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예,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이제 진보죠. 네. 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비행기 한 대를 이제 맞추는데 한 1200발 정도 쏴야 되는데 이 VT 신관을 쓰니까 한 300발 정도만 쏴도 이제 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VT 신관 이제 모습입니다. 보면은. 아, 저렇게 생겼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포탄 끝에다가 끼워 넣는 거죠. 포탄 끝에 다 끼워놓는데 레이더를 그렇죠 예. 전파 탐지기 정도 되는 거죠. 아주 작은 초소형 레이더라고 볼 수 있는데 나름 상당히 이제 복잡해 보이는 이제 그런 부품입니다. 그러면 근처에 뭔가 감지되면 터진다. 예, 저게 처음에는 730불이었다가 나중에 18달러까지 이제 내려가는 이제 그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전쟁도 이과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전쟁 때 이제 익혔던 이제 기술들이 다 이제 뭔가 민간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 미국 육군 해병들이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일본군이 점점 후퇴를 해서 이제 옹색하게 이제 올망졸망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일본 해군이 이제 누가 먼저 일본 해군하고 육군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서로 이제 눈치를 봅니다. 이제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누가 이제 먼저 손을 드느냐. 아 후퇴하자는 얘기 누가 먼저 누가 먼저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일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계속 보내면 그러니까 예, 그리고 자기들이 계속 군함이 격침되는 게 너무 이제 감당하기가 이제 힘든 상황이었죠. 보면은 보급품 보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육군이 계속 허세를 부리고 있는 와중에 일본 해군이 먼저 손을 댑니다. 네. 사실은 일본 해군도 이렇게 하기 힘들었지만 당시에는 야마모토 제독 진주만 공격을 성공시킨 야마모토 제독은 이제 군신 뭐 이제 거의 신격으로 이제 존중받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만해. 그리고 육군에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누적된 손실로 인해 가지고 보급을 할 수가 없음. 그러니까 일본 육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이 체면을 세워준 거죠. 그래, 그럼 보급 안 그렇다면 안 되면 우리도 철수해야겠음.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되면서 이제 43년 이제 2월쯤 돼가지고 이제 일본군이 이제 손을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43년 2월 달쯤 되니까 일본군은 네. 이제 철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끝이 보이는군요. 끝이 보이는 거죠. 근데 끝이 보이는데 우리는 철수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2차 세계전 때 일본군은 무조건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옥쇄라고 그러죠. 전원 돌격해가지고 자결하고 그냥 화려하게 불꽃을 태우고 죽었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 이야기고 처음에는 일본군도 후퇴를 시키고 후퇴를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쟁에 또 써야 되니까. 또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또 특히나 이때는 일본 천황도 이제 당부를 합니다. 네. 우리 일본 청년들을 살아서 돌아와라. 살아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그래가지고 일본 해군과 육군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철수를 이제 하게 합니다. 그 군대 작전 중에서 제일 힘든 작전이 철수 작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 기분 얼마나 안 좋겠어요. 기분도 안 좋고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 철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제대로 가르쳐주는 경우도 많지 않고 알아서 돌아와야 알아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배워놓으면 꼭 써먹게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지 그럼. 그 힘든 상황이잖아요. 적이 쫓아오는데 그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물러날 것이냐.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후퇴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보면. 그래서 대부분의 이 전쟁사를 읽다 보면 후퇴를 잘한 장군들이 정말 뛰어난 장군이고 그 다음에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예. 그래서 일본군이 구축함 20척을 이제 동원을 합니다. 거기로 실으러? 예. 그러니까 수송선을 보내가지고 느려서 안 되니까 구축함이 히트핸드런으로 쫙 가서 빼오는 거죠. 빼오는 거. 빼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통신이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자, 우리 이번에 20척 보내. 그럼 한 배당 뭐 이를테면 200명씩 태울 테니까 그럼 4,000명. 4,000명 일단 만약 6,000명이 와 있으면 못 태우잖아요. 일단 대기. 예. 그럼 정확하게 4,000명 정도를 해안가에 몇 시에 대기시켜라. 예. 근데 너무 나와 있으면 안 되니까 배가 딱 오는 시간하고 맞춰 가지고 다다닥 튀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와. 예. 근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다 해안가에 몰려 나와 있다는 걸 알면 미군이 또 미군들이 뒤에서 밀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미군을 속이면서 시간대 맞춰가지고 이제 와야 되는 이런 작전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 구축함이 갑자기 20척 정도 몰려 나온다는 것들을 감지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오해를 합니다. 또 공격이구나. 얘네들이 이제 병력 증원, 또 병력을 증강시키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병력을 증강시키면 우리도 여기 맞서야 되니까 오히려 수비 태세를 이제 갖추는 거죠. 수비 태세도 갖추고 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놈들을 이제 때려잡을 또 이만큼 전력을 내보내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경계가 느슨해지는지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일본군은 이런 이제 구축함을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제 보내 가지고 14,000명을 철수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정말 대성공이죠. 보면은 그래서 원래 일본 해군은 이 20척을 보내면서 한 5척 정도는 상실할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5척 정도를 상실하고 나머지 15척을 가지고 한 5,000명 정도를 데리고 오면 성공이다. 성공이다라 생각을 했는데 딱 한 척 상실하고 14,000명을 데리고 나갔구나. 왔으니까 이제 아주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거죠. 일본군이 과달카날 전투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사실 철수 작전입니다. 철수. 사실 일본군이 이 태평양 전쟁 초반에는 이 철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을 바보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 과달카날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저 위쪽 그 얄루산 열도에 있던 그 키스카 섬이라는 이 섬을 미국이 일본군이 점령을 하고 있다가 네.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는데 얼마나 감쪽같이 철수를 했는지 미국하고 캐나다군이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가지고 텅 빈 이제 이 섬을 점령하겠다고 항공모함까지 동원해가지고 며칠에 걸쳐서 폭격을 퍼붓고 빈자리에다가 예 네, 빈자리에다가 상륙을 시켜가지고 차곡차곡 갔는데 가보니 이제 개 두 마리만 남아 있고 완전히 이제 바보로 만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면 뒤에서 딱 치는 건데 원래는. 영화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 42년, 43년 요 초반까지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힘대 힘으로 그리고 질 때는 지더라도 그 다음을 도모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여줬던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43년 2월 달에 이제 일본군이 철수를 하면서 6개월에 걸쳤던 이제 길고 길었던 네. 이제 과달카날 전투는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42년 8월에 이제 미군이 과달카날 섬에 상륙하면서 이제 이 처음에는 그냥 활주로 하나 뺏는 정도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이 전투가 이제 이어졌던 거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뭐 계획 안 했던 일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 막 진을 네.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이 경우가 되게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제가 대충 세어 보니까 네. 6개월 동안의 대규모 해전 그러니까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배 한 척끼리 우연히 붙는 거 말고 네. 함대 대 함대로 붙는 전투가 6번이나 있었어요. 제가 다 소개해 드린 게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2~3주마다 해군 대 해군으로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항공모함 대 항공모함이 붙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보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전투가 발생했던 거는 그래서 이 과달카날 전투를 통해 가지고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군은 항공모함 두 척 중순양함 6척, 경순양함 2척, 뭐 구축함 14척 총합해가지고 이 한 13만 톤 가까운 배를 바닷속으로 이제 잃어버립니다. 보면 일본군은 이제 전함 2척, 경항모 1척 뭐 등등 해가지고 한 14만 톤 정도를 이제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라앉은 배 규모로만 보면은 일본군이 조금 더 많은 정도인데 뭐 이 정도면은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일본군이 이제 당한 손실 중에서 뼈 아픈 거는 이제 구축함 11척 그리고 수송선 18척이 상당히 뼈 아픕니다. 원래부터 부족했던
전력을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이 배들은 그럼 다 그 바다 밑에 같이 가라앉아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이언 바텀 사운드라고 그래가지고 아이언 네. 바텀이라 불러요. 바닥에 이제 철이 많아가지고 네. 지금도 나침반이 이제 거기 가면 잘 작동을 안 해요. 자기장 흔들리죠. 환경 오염도 많이 시켰겠네 이 사람들. 대신 지금은 이제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아하죠. 그렇지. 예. 아 이런 구조물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좋아하죠. 그 물고기들이 많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연출되니까. 근데 이제 해군에서는 비슷하다 치지만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타격은 뭐냐면은 이제 항공 전력이에요. 이 당시 일본군이 잊어버린 비행기가 한 840대. 아이고. 그다음에 승무원 한 2,300명을 전사시킵니다 보면. 근데 이에 비해서 연합군은 그러니까 뭐 미국이죠. 미군 같은 경우는 한 120대 정도를 손실하는 걸로 끝내요. 그러니까 미군 손실이 훨씬 적었어요 보면은. 그리고 항공기는 또 만들어도 되는데 이게 승무원이라는 게 조종사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좀 항공기 만들어도 1,300명 넘는 승무원이 전사했다는 건 뭐 비행기 조종사 대부분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같은데. 특히나 이 전 이 역대 네. 이 공군? 아 공군? 우리나라 파일럿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야 이렇게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이때 전사했던 미국 아 일본군 파일럿들 파일럿은 대부분 이제 중일 전쟁 때부터 이 익숙 저 전투를 많이 겪은 베테랑들이었어요. 이 베테랑들이 이제 이때 다 날려먹은 거죠. 네, 공군은 네, 다 네. 파일럿 아니에요? 공군은 다 파일럿 아니에요? 아니죠. 대부분 닭고 조이고 기름치죠. 그래서 뭐 나중에 언제 한번 말씀드릴 네. 텐데 이 일본군은 미국이 파일럿 네. 키워내는 거 보면 정말 미국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간한테 위탁을 확 맡겨버렸어요.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이 돈벌이가 되니까 이제 막 전국에 갑자기 비행 학교들이 생기고. 그렇지. 이 그래가지고 미국은 아주 손쉽게 비행사들을 양성을 하는데 비해서 이제 일본은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군관 학교 뭐 이런데. 근데 왜 일본은 이렇게 비행기가 많이 왜냐면은 격추됐어요? 일본군은 아 미군은 여기 핸더슨 비행장이라는 자기 안에 있잖아요. 바로 자기 비행장 근처에서 싸우는 데 비해서 공수죠 공수 저 일본이 공격이고 그렇죠 일본군이 미국이 수비 아~ 수비하는 입장이었고 당연히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군은 저 멀리서 라바울에서 뭐 한 4시간 이상을 날라와서 전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오래 하다가는 더 중간에 그렇죠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비행장이 그냥. 가까이 있으면은 뭐 비행 뭐 맞았어 뭐 힘들어 그러면 근처에서 내리면 되는데 선수 교체 4시간을 돌아갈 수가 없다 보니까 돌아가다가 추락한 비행기들이 엄청 많았던 거죠 보면은. 애초에 안 돌아갈 생각하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6개월간의 소모전에서 일본은 전쟁 지속 능력을 이제 치명상을 입고 너무 손실이 컸던 거죠. 특히 이제 조종사 손실이 컸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전략적으로 일본군의 진출을 막아낸 첫 번째 승리입니다. 보면. 네. 그리고 전술적으로는 이 태평양 섬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처음으로 안 그래 모기를 열심히 잡아야 돼. 왜냐면 말라리아 안 걸리려면 예, 네, 이런 것도 이제 배우게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지도가 떠 있을 텐데 그 오른쪽 우 하단에 보면 솔로몬 IS 솔로몬 아일랜드라고 보이실 거고 그 밑에 이제 과달카날이라고 이제 보이실 거예요. 보면은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 미국이 이제 일본군을 막아낸 이제 이러한 케이스가 이제 되는 겁니다. 네. 저기가 왜 중요하다고 그러셨죠? 전쟁 얘기 듣다 보니까 여기서 왜 싸웠는지를 또 까먹었어.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확장을 하고 네네. 막아대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네. 길 모퉁이를 돌아서다가 여기서 딱 부딪힌 거예요. 보면은 이쪽에 왼쪽은 일본, 오른쪽은 미국. 그렇습니다. 딱 여기서 네, 여기서 이제 서로가 네. 이 넓고 넓은 데서 우연찮게 마주쳐가지고 네. 처음으로 힘을 이제 겨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완전히 전세는 일본이 아닌 미국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이런. 그렇습니다. 입니다 보면은 분기점이 된 거죠. 예, 그렇게 돼서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두 트랙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이제 필리핀 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맥아더 장군이 이제 끌고 가는 이제 전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쪽으로 바로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중부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는 네. 섬 대 섬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거는 이제 니미츠 제독이 이끄는 네. 이제 태평양 해역군이 저런 식으로 투 트랙으로 네. 가는 거죠. 일본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전진 기지가 됐네요. 네. 저 섬이.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쪽으로 먼저 가야 되느냐를 놓고 싸우다가 아, 몰라 두 개 다 가. 이렇게 해서 미국을 네. 일본을 이제 가게 된 공격하게 네. 됐던 거죠. 이후에 또 이어질 수 있는 전쟁 이야기 우리 천유영 박사님 모시고 또 흥미롭게 한번 또 들어보면. 해전에 관해서는 뭐 왜 다 마스터 했네. 자 이제.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네네. 이제 80년이 지난 시점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80년 전에 전투를 많이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면 네. 지금 보이시는 지도가 이제 태평양 지도입니다. 이 태평양 광대한 태평양 지도인데 이
태평양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지금까지도 미국이 가지고 있죠. 네. 이 시작점이 1942년 11월 뭐 한 6개월 동안 진행됐던 이 과달카날 전투였다는 거죠. 보면. 네. 그래서 네 바다야. 이렇게 돼버리네. 예. 이 80년 이후에 지금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지만. 중국이 슬슬 또 치고 올라오니까. 예. 자, 그러면 저희 우리 최진영 박사님은 또 다음 시간에 아주 흥미로운 곳으로 저희를 또 인도해 주시길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